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우선은 크게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그 소셜 알고리즘 7.0 워크샵을 저랑 우정현 선생님이랑 같이 유닛 2를 담당해서 했는데 되게 감사하게 주최 측 분들께서 학생들 공부하게 온라인으로 올리셔도 괜찮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볼수 있게 된 거죠. 일단 그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조금 플러그인을 다운 못 받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링크가 깨진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된 것들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동일한 링크로 가서 다운받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링크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사실 여기 보시면은 그 메인이 있죠. 그 뉴머릭 네트워크 어나리시스에서 포스트 코비드 19 얼바니즘에서 6핏 룰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토픽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영어 유튜브도 있고요. 한국어 버전도 있고 여기 특별히 제가 한국 분들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브런치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요 부분은 이따가 같이 가보시고요. 그래서 맨 밑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링크 다운로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레이티스트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은 링크가 깨진 부분들은 제가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다시 구워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 받으셔서 하시면 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건 다 영어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실라버스에 보면은 첫 번째 위크에서 했던 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위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저희가 프로덕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간을 내고 등록하셔가지고 하신 분들한테는 좀 차별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이제 따로 뭐더 이제 재밌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동영상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자료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우정현 선생님 미디움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강의에 관련된 이제 링크들이 다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링크가 다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첫 주차는 다 영어로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에도 사실 외국인 친구가 한명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한글 버전을 만들어 놨어요. 한글 버전을 사실은. 그래서 여기 브런치에 가시면 제가 링크는 다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브런치에 가보시면은 정확하게 한글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유닛 소개 같은 거는 영어로 그냥 한글 바로 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약간 목차는 다른데 어쨌든 다 동일한 컨텐츠를 담고 있다. 처음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와 디자인에 대한 렉처 시리즈를 했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 포 디자이너스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경험을 이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 디자이너 분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할때 사실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화도 어쨌든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브릿지를 어떻게 하면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왜냐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뇌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거에 딸려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 거냐. 아키텍처를 짤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련된 약간 뭐랄까요. 좀, 인트로덕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도시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정현 선생님이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준비하신 그 부분들 잘 녹여가지고 저랑 같이 툴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툴만 사용하면은 이게 반만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툴에서 나오는 그 숫자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렉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렉처를 한국어로 다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다. 그리고 아마 클릭하면 이제 미디움으로도 넘어가고 한국어 버전도 올라가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주로 우리는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추가한 렉처인데, 좀더 어드밴스드 된 버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디스크릿 얼반 스페이스랑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제가 렉처를 해놨고요. 사실 이 부분 제가 좀 나름 힘줘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좀잘 이해하시면은 좀더 이렇게 경쟁력 있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될수 있어요. 예.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 보면은 이제 우정현 선생님이 우리 툴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 했던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들을 쭉 보면 좋다.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원래 코스에서 좀더 익스텐드 돼가지고 뭐 이미지라든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해 놨고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어디냐?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 버전으로 다 있어요. 한국어 버전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건 영어 버전이고 지금 1번부터 여기 10번까지 보이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건 다 렉처예요. 이 순서가 어떤 순서를 의미하냐면 이 순서를 의미하죠. 1번부터 10번까지. 이 순서가 이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그 미디움 자료를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보이시죠? 워크샵. 워크샵은 저희가 두 번째 첫 주, 아니다. 첫 번째 첫 주부터 이제 그 미팅할 때마다 한 시간씩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부분들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CSV 어떻게 파이썬으로 파스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거냐에 대한 그 워크샵이 간략하게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로 나온 결과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해서 뭐 엑셀, 이거는 우정현 선생님이 그 워크샵을 해주셨고요. 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워크샵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요두 개는 이제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놨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미팅, 유닛 미팅부터, 여기부터는요, 쭉 저희가 미팅 하면서 했던 부분들 다 레코드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다 오케이 해가지고 지금 퍼블릭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됐고, 우리가 어떻게 크리틱을 하고 가이드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쭉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좀 많죠?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여기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ABC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분들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뭐 2주 동안 거의 뭐 엄청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빡셌고, 저희가 빡셌으면 학생분들은 더 빡셌겠죠? 해가지고 이제 리졸트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은, 맨 윗부분은 여기 10번까지, 여기서 1번부터, 이거는 렉처에 관한 비디오고, 이것들은 지금 여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미디움 페이지들은 여기 최초의 페이지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플레이리스트 중간에 보면은 이거는 워크샵 부분과 질문,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쭉 미팅이고, 중간중간에 뭐 약간씩 있었어요. 워크샵도 있고, 뭐 사이트 어나이시스 같은 거그 온사이트 인터뷰를 갔거든요. 인터뷰가 아니라 온사이트 서베이다. 거기에 나온 부분들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학생분들의 열심히 노력한 그 결실이 ABC로 이렇게 있다. 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외국인 친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영어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한국어 버전은 여기다 다 모아놨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 채널이 있거든요. 이게 제 개인 채널인데, 여기는 이제 영어 버전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8번까지, 요게 다 렉처 시리즈예요. 동일한, 여기 한국어에 있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한 거고, 그 다음에 퀘스천이라든지 워크샵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제 영어로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하여튼 하다 보면 좀 힘들었는데,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하나만 올리면 너무 편해할 것 같아서 한국어 올리고 영어 올리고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미딩이 쭉 있고요. 마지막 그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ABC는 겹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이게 포인트를 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워크샵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좀 되게 익스텐시브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워크샵을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공부해야 될 사항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 사이트는 뭐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뭐쭉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실라버스 설명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그뭐 네트워크 어나리시스를 하지만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도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제 개인적으로 잘 미리 비디오 만들어 놓은 것들 이 순서대로 보면 좋다. 그래서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왜 파이썬을 써야 되냐, 그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부분, 데이터 스트럭처 만들 때 그래서 이런 어떤 렉처 부분 비디오를 프리리퀴즈, 그러니까 선수 과목으로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좋고 그다음 워크샵도 제가 예전에 했던 부분들을 다 레퍼링 해가지고 이렇게 파이썬에 대한 부분들 쭉다 올려놨죠. 쭉 올려놨고 데이터 구조도 다 있고요. 그리고 다 프리리퀴즈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우리 그 워크샵에서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들, 에디셔널리 이걸 가지고서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올려놨다. 추가 자료 부분들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참조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사이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이게 다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미디움에서 글 같은 것들 참조하면서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Discrete Urban Space and Connectivity라고 있잖아요.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한 실제 컨텐츠들이 쭉 여기 나오고 이거에 대한 비디오 자료들은 여기 유튜브 한글 버전으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료가 꽤 2주 동안 한거 치고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이제 소셜 알고리즘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되게 제너러스하게 이런 것들을 또 학생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떤 그분들의 허락이 없었으면 사실 불가능한데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소셜 알고리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이라든지 뭐 7.5 혹은 뭐8.0할때 참여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같이 참여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은 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이 정도면은 그 소셜 알고리즘 공부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제가 리뷰해 드렸고 그다음에 플러그인 다운받는 것들 이거는 저희가 푸드 폴 라이노에는 나중에 올릴 생각이에요. 지금 좀 다른 것들 교통 정리하는 게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미디움 페이지에서는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